반지는 만들기까지 100번 손이가 백지. 고된 작업에 한이 많아서 한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지만 가업이자 우리의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흥열 대표의 사위입니다. 혹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6년째입니다. 네네. 6년 되셨는데 네. 후계자로 되신 거잖아요. 네네. 후계자로서의 뭐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아, 이 전통 일이라는 게 한 가지 마음가짐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 꾸준히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전통 산업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 한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지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저희대에서 끊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추후에 하겠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안 나오면 끊길 수도 있어서 그 영상 자료나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값싼 양지가 보급되면서 한지를 찾는 이들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작업장 역시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자신마저 손을 놓는 순간 소중한 전통이 사라질지도 모르매 장인 정신을 갖고 굳세게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 덕분에 우리의 한지 시장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